안녕하세요. 만나농부 김용현입니다. 드디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에 우리가 키우는 채소들도 그리고 저도 어쩐지 설레고 기분이 좋은데요. 이번 주 여러분을 만나게 될 채소, 설레는 마음으로 싱싱한 채소들만 골라 이 오리지널 박스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한 허브는 바로 고수입니다. 작은 잎이 귀엽지만 개성이 강한 허브예요. 동남아시아 요리와 멕시코류에서는 빠질 수 없는 향신채소로 알려 있는데요. 고수는 특유의 그 시큼하면서도 그리고 인공적인 느낌의 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사실 선호도가 많이 갈리지만 한번 빠지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이국적인 요리가 아니더라도 흰살 생선이나 아보카도, 호박 등의 재료와 잘 어울리니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삼겹살이나 오리 같은 기름진 고기랑 함께 드시면 특별하고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두 가지 잎채소를 소개할 텐데요. 먼저 적겨자채 종류인 스칼렛 프릴입니다. 잎이 둥글고 또 넓은 보통의 적겨자채와는 다르게 잎이 얇고 뾰족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이쁘고 또한 맛 또한 쌉싸름하면서도 겨자처럼 톡 쏘는 맛을 지녀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 주스나 샐러드, 쌈채소, 그리고 김치 속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철은 겨울부터 봄까지지만 온도가 일정하게 조절되는 우리 만나농장에서는 어느 계절이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 청경채인데요. 보통 청경채는 초록빛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적자색을 띈 청경채는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특별한 레드 청경채는 고유의 향이 강하지 않고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샤브샤브용 채소나 굴소스 청경채 볶음 등으로 활용하기도 좋고요. 또한 부드러운 잎부분은 아기 이유식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다음은 상추류 채소인데요. 상추류는 만나에서 8가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신선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먼저 소개해드릴 채소는 파게로인데요. 유럽 프리미엄 상추예요. 보시는 것처럼 잎은 되게 넓고 또 이렇게 연두색을 띠고 있어요. 그 맛은 되게 달큰해서 샌드위치에 넓게 깔아서 드시기에도 참 좋습니다. 다음은 레드글레이스예요. 잎이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고 또 잎끝이 곱슬거려서 더욱 탐스럽고 예뻐 보이네요. 식감은 되게 아삭해서 샌드위치용이나 또 햄버거용 채소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티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이 넓어서 고기를 드실 때 많이 활용하는 쌈채소예요. 우리 만나농장의 바티머는 식감도 부드럽고 또 향도 강하지 않아요. 또 단맛까지 느껴져서 쌈의 다른 속재료들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채소랍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신선한 채소들을 골라서 3월의 첫 번째 오리지널 박스를 완성했습니다. 우리 가장 신선한 지금 만나요.